봐라,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그랬다, 아이가. 두 홀수든 짝수든 간에, 원래는 이렇게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나가니까, 두 홀수라는 하나를 X라 잡으면, 그 다음 그 X 얼마 해야 되겠나? X 플러스. 플러스 2를 하는 이유가, 요 바로 앞에는 짝수. 짝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맞나? 네. 두 개를.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5를 더한다, 이랬지? 네. 작은 수에다가 5를 더하고, 네. 더한 후, 뭐이 지랄병 하네. 또 두 배를 하고, 맞지? 네. 큰 수, 뭐, 세 배인가? 네. 큰 수 X 플러스에다가 세 배. 네. 에서 3을 뺀 수보다 작다고 한다. 누가 그러면? 3을 뺀 수보다 얘가? 3을 뺀 수보다 얘가 작다. 이러면 얘가 크다. 이 말이네. 네. 아, 이렇게 된구나. 맞지? 네. 이것에 최소값을 구하라 하래. 땡겨, 땡겨. 최소값을 구하라 하래 됐으니까 해보자. 2x 플러스 10, 3x 플러스 6, 빼기 3. 맞나? 네. 그럼 이거 넘어가면 x, 3x하고 2x 빼면 x, 그죠? 마이너스 네. x 되니까. 요게 3, 넘어가면 7. 그니까 그의 최소값이니까 8. X가 7보다 크면 8이지, 8. 그래. X가 8이지. 네. X가 8이면, 요거는, 하나가, X가 8이면, 이건 얼마 되나? 10. 10. 두 개 더 하면? 18. 18. 없네? 어? 뭐, 계좌 잘못했나? 이거 짝수가 아니고 홀수가 하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홀수, 했다, 이거 홀수. 뭐야, 이거? 왜 짝수가 하나? 나오지? 네. 에이, 그럼 이거 9네, 9, 9. 네. 여기서 9가 나와야 되지? 네. 9. 그 다음에? 11. 11. 두 개 더하면 20. 20. 오, 이거 부등식 문제네. 맞지? 네. 아, 여기 해놨네. 1차 부등식에 활용. 맞지? 알겠나? 네. 그렇대.